안녕하세요. 캐팀유 밀리박입니다. 네, 안녕. 이번 유용원의 밀담 시간은 올해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해죠. 그렇습니다. 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 밀담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는 6.25 전쟁이 남침이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르거나 의심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6.25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첨예하게 그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던 시기였고요. 냉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국제 정세도 전쟁의 위험이 좀 있었는데다가 네. 미국의 방어선이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북한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의 많은 관계자가 얘기하듯 굉장히 컴팩트하고 근대화된 군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습 남침의 이제 군사력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6.25 전쟁,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이제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와중에 이제 사실은 벌어진 이제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이제 비극이었죠.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6.25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습 남침을 당한 거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고 우리가 이제 거의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국군이 고전한 원인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의 그 인민군은 소련의 전국적인 그 지원 하에 소련에서 그 구국의 전차라고 그러죠. T-34 최신형 전차를 완편 부대를 여단급으로 한 개 여단을 그 창설을 했고 숫자 수는 그 242대인가요? 242대입니다. 네. 242대인데 그 전방에 있던 그 전차는 네. 150대 정도였고요. 그것이 그 뭐 서부 전선, 동부 전선, 뭐 중부 전선 할 것 없이 골고루 배치가 됐었고 특히 서부 전선 쪽에서 남침 경로에 따라서 전차가 내려오면서 국군이 많이 고전을 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우리가 이제 3년여 동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핸디캡을 딛고 좀 잘 싸운 전투 세 개를 꼽으라면 어떤 걸 우리 밀리박에서는 뽑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그 남침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잘 막았던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춘천 전투인데요. 춘천 전투는 춘천 대첩이라고까지 아주 그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투인데 그때 이제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농번기 때는 또 장병들도 많이 휴가를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사단의 경우는 이제 그런 휴가도 좀 적게 내보내고 외출해박이죠. 외출해박 같은 경우도 적게 내보내서 좀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전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예, 그게 사실이고 모진교라고 그러죠. 그 춘천과 화천을 연결하는 그 아주 그 요충지의 다리에 북측에서 이제 남침을 할 경우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많은 대전차 지뢰들을 묻어놨는데요. 그것이 이제 북측의 아주 그 좀 악랄한 전법이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듯이 네. 무고한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지나가게 해서 터지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육사단장이 아 남침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해서 장병들을 뭐 외출 외박간 장병들도 호출도 하고 앞으로의 외출 외발 계획을 뒤로 미루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에 있어서 이 춘천 대첩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이 이 춘천 대첩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주공이 개성 문산과 네. 특히 이제 그 포천, 동두천 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점령을 했는데 그러고서 3일을 지체했습니다. 그 상당한 불가사인데 그것이 바로 조공인 철원, 그러니까 육사단을 향해서 넘어오는 네. 인민군 2군단이 우회해서 춘천을 점령한 다음 수원으로 가서 국군을 포위하면서 완전히 국군을 괴멸시키는 그래서 그런 작전들이 이 육사단의 춘천 대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산됐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8사단 오뚜기 부대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래서 결국은 지연전도 벌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전투였습니다. 네. 그 북한군도 그때 그럼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군요. 인민군 2사단, 12사단이 주공이었는데요. 2사단 경우는 거의 40% 이상의 물적, 인적 손실을 봐서 네. 사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해서 다음 뭐 낙동강 방어선이나 이런 데에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 2사단은. 네. 그리고 12사단 같은 경우도 50%가 넘는 더 큰 타격도 받아서 12사단도 복구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래서 그 2군단, 인민군 2군단의 후방의 그 예비였던 인민군 15사단이 결국은 투입되게 된 그런 또 결과도 그러니까 북한군 있었죠. 주력부대가 거의 반신불 상태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정말 거의 무너지면 남한 전체가 적화될 그러한 위기를 맞았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막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 중에 하나가 다부동 아까 말씀하신 전투인데 네. 이게 어떤 전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낙동강 방어선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듯 낙동강을 끼고 있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남해부터 해서 이렇게 쭉 미군 4개 사단이 각각 섹터를 막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으로는 저희 국군 5개 사단이 각각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사단은 바로 그 미군과 같이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외관 쪽에 있었죠. 미일 기병사단하고 있었는데 편제를 유지하면서 그 지연전을 펼친 2개, 3개 정도의 사단밖에 없었는데 그 사단 안에 들어가는 1사단이었는데 문제는 작전 지시를 거기서 낙동강 방어선을 잘 막고 있다가 유엔 사령부에서 작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다부동으로 진출을 해라. 외관 쪽에 있는 다부동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학산과 328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해라. 거기를 선점해야지만이 대구를 감지할 수 있고 대구로 넘어오는 적들을 감지할 수 있다. 아주 그 요충지였죠. 네. 그래서 그 주력이 글로 1사단 전체가 이제 글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막고 있던 외관 서쪽은 1기병사단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인민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여기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은 어렵지만 8월 15일까지 무조건 대구를 점령하라는 당시 김일성의 명령으로 인민군 1사단, 3사단, 13사단이 3개 사단이나 국군 1사단에 대항해서 그 다부동 지역에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고지를 빼앗긴 상태에서 고지를 탈환하는 그런 형세로 전투가 진행됐었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된 거예요.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북한의 공세를 막고 아무래도 네. 그 인민군이 대구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네. 우리가 이걸 지켜나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불굴의 정신력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빼앗고 빼앗기는 고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 다부동 전투인데 이 전투의 의의는 뭐 아시듯 이름으로 인해서 미군들도 옆에 있는 북군을 믿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4개의 그 우리 국군 사단들도 힘을 얻어서 부국의 전투라고 그러죠. 영천 전투랄지 유명한 전투들을 다 방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선 또 우리 학도병들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뭐 1사단에도 학도병들 네. 역할을 했고요. 학도병으로 뭐 유명한 뭐 영화도 나왔죠.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 네. 그 영화의 그 배경은 가장 동쪽에 있었던 그 동해안에 있었던 3사단의 배속됐던 학도 의용군인데요. 네. 우리의 그 학도병들이 이때부터 징집해지는 뭐 자원을 해서 국군의 5개 각 사단에 네. 배치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다부동이 뚫렸다면 부산까지 점령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럴 가능성이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용문산 전투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중공군이죠. 그때 중공군 네, 싸워서 우리 1개 연대가 제가 알기로 3개 사단, 중공군 3개 사단을 무력화한 것으로 그 용문산 전투는 어떤 싸움이었나요? 때는 51년 5월입니다. 네. 북군은 항상 그 4차 공세 때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격이었습니다. 타겟이 된 게 아무래도 미군보다는 화력에서 열세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를 노렸는데 6사단도 그동안 많은 고초도 겪고 전공도 많았습니다만은
아주 그 실패를 많이 했는데 장도영 사단장을 중심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병들을 굉장히 정신무장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상한 작전을 폈습니다. 통상은 그 사단은 3개 연대로 구성이 되니까 2개 연대가 좌우를 바치고 그 1개 예비연대를 두어서 작전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네. 장도영 사단장은 그 당시 2연대만을 전방에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게 이상했는데 그래서 미군 그 수뇌부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워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중국 인민해방군 63군의 3개 사단 말씀하신 3개 사단 187, 188, 189 사단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용문산 근처 쪽으로. 네. 그 지형은 여러분들 아시는 북한강과 홍천강이 만나는 아주 요충지죠. 거기를 이제 보는데 2연대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우주방어라고 그러죠. 아무리 때려대도 무조건 방어를 합니다. 2연대가. 그렇게 버티니까 중국에서는 여기가 주공이구나 해가지고 모든 사단의 그 예비연대까지 투입하면서 일시에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좌와 우에 배치하고 있었던 2연대와 7연대에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측면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협공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위 섬멸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이후에 북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그 북배산 쪽으로 달아날 걸 미리 육사단은 그 지휘부가 알고 거기도 역시 그 그물을 쳐놓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괴멸을 시킵니다. 네. 나머지 패잔병들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화천호 아시죠? 그 화천 지역에 있는 그 호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거기에 패잔병들이 몰렸는데 거기까지 가서 완전 수장을 시키죠. 그 뒤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8호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네, 뭐 요새 한간에 뭐 명칭 가지고 8호로 안 부르고 이제 화천호로 부르자 어쩌다 하는데 중국에서 항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라고. 근데 참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 사태 때도 중국의 그런 행태를 겪었지만 정말 중국의 일종의 갑질 비슷한 그런 행태는 정말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네. 그 호수는 늘 8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 전투를 살펴봤는데 진짜 이 중에 특히 뭐 다부동 전투 같은 경우 실패했으면 저나 우리 밀리방님은 잘못하면 태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그 당시 네. 호국 영령들 네. 한국 전쟁이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만은 참 호국 영령들한테 스스로 네.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6월 호국본의 달을 계기로 해서 그 우리 밀리방님이 말씀하신 이 순국선열 호국 영령의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